당뇨는요,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주로 걸린다 해서 부자병으로 불렸습니다. 서민들 중엔 당뇨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못 먹으니까. 즉, 당뇨가 기름진 음식과 운동 부족에서 오는 병이라는 걸 예선조들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당뇨병의 증상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한의학자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시구를 남상예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물만 찾아 쉴 새 없고 오줌 또한 얻지 않네. 그 원인을 찾아보니 한두 가지 아니로세. 술을 즐겨 너무 먹고 고기 굽고 못 갔으며 물 마시고 밥 먹는 건 나를 따라 늘어나네. 이야. 역시 구슬프다 진짜. 역시 남상일. 네, 이 당뇨병에 대한 묘사가 막 눈에 잡힐 듯 막 생생하죠, 그렇죠? 이 동의보감에 기록된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 세 가지 무엇이었나요, 선생님? 동의보감에서는요, 당뇨병을 소갈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소갈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또 소변을 많이 보는 당뇨, 또 배가 먹어도 허기가 자꾸 져서 음식을 자주 찾는 다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이 당뇨병, 즉 소갈이라고 하는 증상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잘 걸리는 병으로 인식을 했었는데요. 살이 찐 분들은 기름진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양기를 발산을 잘 못 시켜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갈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각 신체 조직이 괴사가 생겨서 발을 자를 수도 있고요. 망막에 염증이 생겨서 눈 내 시력을 잃는 증상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기록도 동의보감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건 당뇨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네. 조선 후기 노론의 대부였던 김수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네. 몸이 마르고 치아가 빠지고 다리가 마비되더니 결국 전신이 온전치 못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했다. 아유, 무서워. 김수민은 당뇨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관료인데요. 이 기록만 봐도 당시 당뇨가 얼마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세종 또한 말년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중풍을 앓아서 거동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요. 결국 한글 창제를 비롯한 여러 업적을 남기고 불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고 만 것이죠. 아유.